우리 집 부추밭에요. 부추를 뜯어서 뭐좀 하려고 왔습니다. 겉절이를 할지, 전을 부칠지,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이따 봬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볼춘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부추김치 좀 담아볼까 하고 부추밭에 가서 잘라왔어요. 왠지 좀 있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. 억셔질 것 같기도 하고 또, 고추워지면은 서리 맞으면 잘못 될것 같기도 해. 그래서는 제가 잘라왔거든요. 근데 이런 잎사귀는 아주 괜찮은데, 이런 거는 못 먹잖아요. 이거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는 거.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대좀 빼고 해서 잎사귀만 갖고 제가 부추김치를 담으려고 그러거든요. 그럼 이걸 다듬어야 되니까 다듬고 돌아오겠습니다. 부추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이거 다 다듬으니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한 10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반 잘라서 할 거예요. 반. 물 2개 넣고 2컵, 1/4컵으로 찹쌀을 넣었어요. 그래갖고 물겋게 제가 썼거든요. 그 이거를 좀 붓고 새우젓 2티스푼, 1/4컵 멸치액젓, 그리고 마늘 한 3쪽, 곱게 다져서 넣고요. 파는 안 넣을 거예요, 제가. 그리고 꿀이 집에 있길래 그냥 꿀 넣을 거예요. 이게 1/4컵이에요. 한 반만. 고춧가루 한 컵. 1컵 반 정도 넣었어요. 이렇게 젓어주시고, 요 부추를 이렇게 묻혀주세요. 이렇게 해서 요거는 김치통에 넣어서 부추김치를 먹을 거고요. 조금 내가 덜어서 옛날에 먹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굴이에요. 이거 굴. 물을 넣고 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겉절이시기로 깨소금 조금 넣었어요. 통 깨소금. 귤 향이 맛있잖아요. 좋잖아요. 그래서 기름 참기름 뭐 이런 거는 안 넣었어요, 제가. 이거는 부추 건더리하고 생굴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럼 제가 한번 맛좀 볼게요. 맛좀 한번 볼게요.
부추도 억지지 않고요. 굴, 규, 굴 향기가 기가 막히네요. 오래간만에 만들어 먹어. 맛있다. 엉터리 음식도 아니에요. 맛있어. 해갑서 보세요. 이건 김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